근데 아까 쯤에 박금희 쌤 이야기 잠깐 했지만 선생님 처음 찾아갔을 때 어쨌든 우리는 처음에 테스트 같은 걸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이 어떤 인상으로 받아주시던 거예요? 그렇게 딱 가니까 선생님이 배운 거 있으면 한번 불러봐라 하셔서 배운 것 중에 하나 한번 불러봤는데 선생님께서 허겼다. 내가. 내가. 선생님 흉내도 내는구나.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흐긋다. 애가 깡이 있어. 이렇게 사투리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머 어머. 그렇게 처음 뵙고 목포 전수서 바로 등록해서 소리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었어요. 아니 근데 서울에서 친구들하고 막 재밌게 지내다가 목포에 나는 친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나 같으면은 좀 오기 좀 망설여졌을 것 같은데 안 그랬어요? 선생님 소리 딱 듣고 이사 오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너는 정체가 뭐니? 아니, 아 그저 요즘에 그 걸그룹들 막 이렇게 춤추면서 노래 그런 거에 안 끌려요? 거의 전... 보통 초등학생들의 90%가 여학생들이 99.9%지 아이돌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랑이는 물론 그럴 것도 신나고 좋지만 저는 소리에 더 관심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한테? 일주일에 두 번? 네, 일주일에 두 번 주말에 매주 가가지고 선생님께 소리 레슨 받고 있어요. 와. 공천아 가가지고 목포 친구들도 많이 생겼겠네요. 네, 딱 가니까 저 되게 어색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 어머 사랑아, 친구들이 당장 화장실로 와 이러면서 먹을 걸 줘요? 막 먹을 것도 주면서 우리 친해지자 이러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노래를 듣기 전에 벌써 네 노래를 듣기 전에 그러고 이제 사랑이가 노래 해보니까 이제 다 쓰러져 있고 난리 나버렸거든요. 와, 학교에서도 인기 스타예요? 조금? 아이고 진짜 목포 친구들이 괜찮으구만. 너무 그래. 좋아요. 그래. 저는 진짜 하느님한테 감사합니다. 이 제주 국악을 위해서 송가인을 내려보내주시고 김태현, 김다현을 내려보내시고 그러고 누가 없을까 했는데 우리 사랑이 시윤이네. 그러지. 아니 또 사랑이는 또 계보가 송가인 김준수 다음으로 지금 사랑 아니야? 아 박금희 선배님의 그 그래. 기라성 같은 제자들. 그러니까 선배들이 또 짱짱하네. 족보 이름 올렸네. 와. 우리 시윤이는 아까 9살에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예. 부산 국립국악 우리 이은혜 선생님을 찾아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 다른 선생님들 많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발림이 안 돼서 발림. 네, 네. 무영 선생님께서 이제 이은혜 선생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너무 예쁘고 잘 모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 무용도 했었어요? 예, 무용 잠깐 다녔었는데 무용 선생님이 제 끼를 보고 한 춤을 배웠다고? 아, 한 춤 말고 그냥 막 산도깨비나 소금장수 이런 발림 같은 거를 어쨌든 무용반에 먼저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무용은 안 돼. 그래서 좋은 말로 너는 미녀가 아닌데 춤도 잘 출 것 같은데. 아니 춤은 별로. 아 산도깨비 할 때 어떤 춤을 췄어요? 어떤 춤을 배워요? 그냥 이렇게 일어나서 한번 보여줘. 잘하는구만. 어떻게 노래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달빛 어스름 한밤중에 깊은 산길 걸어가다 머리에 불 달린 도깨비가 방방이 들고서 애를 왔던 어이씨구! 잘하네 우리 스승님. 동네 아버지가 나 저기 막걸리 한잔 먹고 춤추는 거 같아. 아니 춤 잘 추시구먼. 우리 스승님 춤도 되시고 장단도 되시고 노래 멘트 저 미모 스승님 빠지는 게 뭡니까? 많이 씁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공부는 잘해요? 별로 제 딸이 그건 조금 빠져. 공부도 잘해야죠. 아니 감옥이 다 되는 친구들이에요. 아니 공부까지 잘하면 다른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살으라고.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와, 아니 그럼 우리 친구들도 공부하면서 이제 지금 짧은 기간인데 선생님들한테 여름에 뭐 상공부, 겨울에 합수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랬어요? 예, 제가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 두세 번인가 그쯤 해봤는데 방학 때마다? 네, 근데 합숙 가면 소리 이외에도 선생님이 어떻게 제가 잘 자라야 할지 교훈을 많이 주셔서 상공부가 인생 공부입니다. 상공부가 인생 공부? 그래, 나는 그 드럼 맨날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안 힘들었어요, 상공부 할 때? 별로 안 힘들었어요. 진짜. 왜냐면 이 이모는 새벽 4시 반에 첫 다굴 때 일어났거든. 거기 가문은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스승님?
제가 너무 잠이 와서 잘 모르겠는 것 같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면 일어납니까? 네, 그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당황하시잖아요, 선생님께서. 준비된 질문이 아니어가지고. 선생님한테 그 공부하다가 혼나고 막 그런 적은 없어요? 인간 누구나 까먹으니까. 그러니까 인간 누구나 까먹지. 갑자기 그거 불러보라 하실 때 좀 당황스러워서 좀 긴장감이 들고 혼날 때가 있어요. 선생님한테 혼나면 눈물도 나고 그래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사나이는 울지 않는다? 이거는 많이 혼나고 울고. 나는 막 이런 거 말고 박 터지고 그랬어, 나는. 너네 끄는 장부채 이런 거 날라오고 안 그러니? 아니. 아 그렇구나. 오, 신동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진짜 다른 생활이다. 사랑이도 혼난 적이 없겠다. 그럴 왠지 그럴 것 같아. 혼난 적 기억은 잘 안 나면 잘 그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잘해서 난리다. 주기 이미 가르쳐 주기는 전에도 이미 음을 다 알고 갔고요. 사랑이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자괴감이 들어. 그러니까요. 미투예요 진짜. 학교 가면은 이제 국악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선생님들 꼭 한 번씩 시켜보시잖아요. 네. 우리 학교에서 시켜본 적 있어요? 아이, 소리. 교장 선생님께서 제가 3학년 때 바툴 상사디아라는 그 그래요? 어떤 방송을 나갔었는데 야 지훈아 너 따라와봐라 하고 교무실로 데려오셔서 노래 한 곡 불러봐라 이렇게 하시고 저번에도 한번 여기 얼씨구장 나온다고 말하니까 따라오라 하셔갖고 한 곡 더 부르라셔. 학교에서는 제가 이기가 좀. 교장 교감 선생님이 자랑이 뭐 자랑. 그 학교가 무슨 초등학교라고요? 화정 초등학교. 부산 화정 초등학교. 곧 있으면 운동장에 비석 하나 세워지겠네. 야 명창 김시윤 대출학교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교무실 갔을 때 어떤 노래 불렀었어요? 보통 선생님들이 아리랑을 좋아하시죠. 아리랑을 좋아하세요? 진도 아리랑. 그 전국 민요자랑에서 1등 했습니다. 어머 어머. 예, 전국 그 민요자랑은 학생들만 나오는 거예요? 어른들도 나오는 어른들도 거예요? 어른들도 다 나이별 상관없이. 남녀노소 다 참가했는데 그중에서 1등을 했다고? 예. 그럼 거기서 뭘 불렀어요? 거기에서 잦은 방아타령. 잦은 방아타령? 예. 그럼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예. 와. 방아로 돌려라 에이요 에이여라 방아로 나 정머리라 신부에 그 머리 장군 긴 코베기 앵매기 언니 떠갔다 에라디오 에이요 에이여라 방아로 나 시링어 등에 등대줄이 떠났다 얼씨구 에이요 에이여라 방아로 5월이라 단어에 송백수양 푸른가지 높다라 퇴근해 저쪽도 화늘어진가지 백년 포선의 두발토 이거를 되게 직접 들으니까 믿지. 전국 노래자랑 아까 전국 민요자랑 1등이라 해서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예. 듣고 이해해서. 와. 야. 그냥 장단 잘 치네. 아니 이 진짜 소년 명고 없다 그랬네 이 친구는. 왜 이게 그 밀고 당기기가 있잖아요. 민요는 네. 이렇게 이거 강약 조절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왼손으로 쿵쿵 쳤다가 또 왼손 놀고 채표만 따다락딱딱 따다락딱딱 놀고 말이야. 아니 거기다 발림까지 하잖아요. 아주 사람을 갖고 놀아 우리 사부님. 이제 몇 회차야 이 사람은. 아 이제 겨우 초등학교 4학년이라니까요. 내가 그대를 위해 오늘 썸네일 하나 만들어줄게요. 네. 뭘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야. 유아 너 저 영어에 너 유자 있죠? 네. 유아 독존. 그대가 세계 최고예요 그냥. 아이 감사합니다. 야 진짜 이거 말도 안 된다 진짜. 이거 하면서 긴장되거나 막 그런 거 없어요? 아 빠른 장단을 치면 막 이렇게 덩떡다 덩떡다 이런 빠른 장단을 치면 꼬일 때가 있거든. 그래서 좀 긴장되고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아니 방금 하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즐긴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를 갖고 놀면서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냐 하면서.
미치겠네. 홀딱 반했어, 홀딱 반했어. 아, 나 이제 오늘부터 내가 우리 사부님으로 모십니다. 네네. 김시윤 사부님. 아, 김시윤 사부님. 옆에 임사랑 사부님께서 또. 아, 네. 임 사부님도 내 사부님. 작년에 우리 상 받았었잖아. 큰 국직국지원 상 받았었는데. 그때는 소리 어떤 거 했었어요? 그때 흥보. 이제 매품팔이 실패하고 탄식하는 대목을 불러서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전에서 대상을 받았었거든요. 그게 고창에서 하는 거잖아요. 고창에서.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어린이 명창들만 싹 모아놓고 거기서 왕을 뽑는 거잖아요. 거기서 2년도 소리를 안 배우고 1년, 그때는 1년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1년 조금 1년 넘었을 때쯤에. 그때 왕중왕을 했다는 그 소리가 너무 궁금해요. 그 소리를 지금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진짜 반칙인데 이거는. 와. 멋지고. 아이고 이를 어쩔구나. 뒷집 괴사비란 놈이 알고 발등 허리를 허였구나. 헌수네들 이제 그리헌가 좋제 수번이나 평안히 오게 나는 가네 나는 가네 10년 공력 되죠.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될 노래가 아니에요. 진짜. 나 그대를 위해 오늘 썸네일 하나 만들게.
천상천하 유화독전이야. 와, 천상천하 유화독전 특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소리로 왕중왕전 대상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건 저 시윤이가 나이가 맞나요? 그 노래를 부르신가요? 나이가 어때?